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전 세계 210여 개국 중 벌써 40여 개국이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을 진행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언제쯤 접종이 시작될까요? 2020년 1월 우한 코로나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의료계에는 백신 개발과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방역 결과에 자신감을 가진 이유일까요? K-방역에 대한 믿음인지 백신 구매에 대하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가 1000여 명이 넘도록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와 2천만 회분의 백신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대비하여 보관 및 배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평균 예방률이 70.4%로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아직 임상 3탄 마치지 못했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국 규제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투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대량 접종에 나선 나라가 차츰 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의 경우는 17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 여러 아랍권 국가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경우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은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백신의 인반이 대상 접종이 가능하도록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서 5천만 병, 화이자에서 1억 2천만 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억 2천만 명 등 2억 9천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백신의 양만 3억 3천만 병으로 올해 기준 일본 인구 1억 2,647만 명이 두 번씩 맞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두 번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7,700만 병 이상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조속히 추가적인 백신 계약을 마치길 바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긴급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정부가 계획 중인 2월에 접종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